아이를 원단위로 뽑아주고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줍니다. 실을 바늘 밑으로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한 땀 떠줍니다. 실을 밑으로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고리와 고리가 연결된 체인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리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앞으로 한 땀 떠줍니다. 실을 바늘 밑으로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쭉 놓아볼게요. 이렇게 고리와 고리가 연결된 체인 스티치를 놓아보았습니다. 바늘을 원단위로 뽑아줍니다.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줍니다. 바늘 밑으로 실을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번엔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떠줍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한 땀 떠줍니다. 그리고 실을 바늘 밑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고리와 옆에서 본 고리가 연결된 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쭉 놓아볼게요. 바늘을 원단위로 뽑아줍니다.
앞에서 작게 한땀 떠주고 실을 바늘 위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작게 한땀 떠주고 실을 바늘 위에서 밑으로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마디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쭉 놓아보겠습니다. 바늘을 뽑아주고 앞으로 한 땀 떠줍니다. 그리고 실을 바늘 위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바늘 밑으로 실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땀 떠주고 바늘 밑으로 실을 감아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물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쭉 놓아 볼게요. 땀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뽑아주고 삼각형 끝점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위쪽에서 바늘을 뽑아주고 실을 밑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스티치에 바늘을 넣어서 통과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실을 밑으로 하고 한 번 더 귀 밑쪽에서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바늘을 넣어주고 위쪽에서 바늘을 뽑아주고 실을 밑으로 하고 바늘을 통과시켜주고 다시 한번 실을 밑으로 하고 한 번 더 실 위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굵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쭉 놓아보겠습니다. 바늘을 뽑아주고 삼각형 끝점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위쪽 끝에서 바늘을 뽑아주고 이번에는 실을 위로 하고 스트레이트 스티치에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실을 위로 하고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때 실을 다 밑으로 뽑지 마시고 아까 삼각형 끝점 위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씨를 위로하고 스트레이트 스티치에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실을 위로하고 이 삼각형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위쪽으로 바늘을 뽑아줍니다. 바늘을 넣어주고 위쪽에서 바늘을 뽑아주고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실을 위로하고 이 삼각형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위쪽 삼각형 바늘을 넣어주고 위쪽에서 바늘을 스트레이트 스티치에 바늘을 통과시켜주고 실을 위로하고 옆에 삼각형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바늘을 꼽아줍니다. 촘촘히 한번 해볼게요.